엿새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동안 집에만 있기 답답한 분들을 위해 청주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가족과 함께 볼만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성홍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 입장객들이 쌀을 받아갑니다. 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3일까지 입장권 두매를 발권한 관람객에게 청원 생명쌀을 증정하는 밥맛 좋은 이벤트입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여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건 물론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행복은 배가 됩니다. 전 진작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려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도 온 가족 다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쌀도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통 부채 만들기 프로그램부터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추석 당일에만 오후 2시에 개장하고 연휴 기간 휴장 없이 운영됩니다. 바로 옆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는 연휴 기간 무료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SNS 인증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피카소 도예를 만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피카소 도예와 야외 공간을 활용한 청주 프로젝트 안성석 모두의 미래를 위해가 펼쳐집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 개관합니다. 검은색에 피어나는 신미의 오칠회와 기획 전시와 기상청 특별사진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일엔 할인밴드, 전병우 밴드 등이 참여하는 음악 공연이 열립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선 셀프 사진관 프로그램과 사물놀이, 서커스 공연을, 정북 동토성에선 연날리기와 활쏘기, 투어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주랜드 관리사업소는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물원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엿새간의 긴 추석 연휴, 다양한 명절 행사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